안녕하세요, 승희초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콜을 잡았고요. 초콜은 안산 단암구 가는 콜이네요. 단독 배정권 사용했더니 한 30분 안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네. 발음교회. 잠시만요. 어, 발음교회가. 아, 네네네. 그럼 이거 다 끝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제휴콜이 아니어서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날씨가 진짜 너무 춥네요. 여기 엄청 많네, 사람이. 여기 근데 나름 되게 번화가 같아서 따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콜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 단독 배정권을 한번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콜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대리기사분들도 엄청 많고,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콜이 잡힐지. 일단은 콜을 계속해서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걸어가면서 중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대리기사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콜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걸어서 중앙역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제휴콜이 떴어요. 뭐 우왕시 가는 것도 떴고 안양 호계동 가는 것도 떴는데, 오늘 웬만하면 제휴콜을 안 터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과연 그게 끝까지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근데 진짜 번화가인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콜이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역으로 걸어가면서 거리를 5km로 설정하고 콜이 뭐 있나 봤더니 이런 제휴 똥콜밖에 없네요. 부천시 가는데 2만원짜리 현금 똥콜. 시간이 너무 일러서 그런 걸까요? 진짜 제휴콜은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초보인 제가 봐도 너무 후려친 것 같아서. 지금 중앙역 쪽에 와서 리스트 거리선을 10km 해놓고 그냥 대충 콜을 보고 있는데 제휴콜이 진짜 많네요. 이건 아까 2만원에서 5천원 올라갔네요. 다 제휴판이네요. 가격도 되게 못마땅하고, 프로 단독 배정 사용한 지는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춥네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콜을 보고 있는데, 오늘 뭔가 좋지 않아요.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잡았어야 되는데, 김포. 김포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네요. 조금 전에 김포 가는 콜을 잡고 오늘 좀 짧게 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뭔가 아쉽네요. 경유지가 있어서 살짝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네요. 일단
30분은 죽었고, 뭐 콜들은 보시다시피 뭐 이런 제휴 콜들 남아 있고, 그나마 뭐 제휴 아닌 콜들은 거리가 지금 너무 멀거나 뭐 만원짜리 콜들입니다. 아, 김포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럼 버스도 있었을 건데 지금 갔으면. 잘못 생각했네요, 진짜. 아, 뭐 이런 거는 계속 뜨고 있는데 제휴콜들 별로 타고 싶지가 않네요. 좀 걸어서 콜을 더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안산 중앙역에 왔고요. 여기 되게 번화가 같은데 왜 콜이 안 뜰까요? 주변에 시간이 너무 일러서 그런가?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고요, 단독배정 사용한지. 아, 계속해서 기다려보는데 빨리 콜이 떴으면 좋겠네요. 너무 추워요 지금. 두 번째 콜 잡았고요. 단독배정권 거의 끝나갈 때쯤 그냥 일단 잡았습니다. 가격도 지금 거의 5만원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고객님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 제가 거기다가 가면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객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안 취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도착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김포 안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걸 잡았으니까. 이거 잡아도 뭐 차는 끊기지 않겠죠? 일단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콜을 잡아서 너무 좋고요. 일단 고객님한테 가서 빨리 콜을 끝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콜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두 번째 콜 끝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콜 끝냈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청라동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대리기사 엄청 많네요. 전 여기서 살아 나갈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은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리기사가 어떻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뭐 되게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좀 지루하지 않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진짜 큰 금액 아니면 제휴콜은 절대 안 탈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까 오면서 생각해 놨고요. 좀 좋은 콜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보이시는 프로 단독 배정권이나 방금 생긴 단독 배정권 아끼지 않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그나마 저희가 콜이 많다고 하시니까 방금 두 번째 고객님이 저기서 콜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과감하게 프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해서 여기를 꼭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는
못 가겠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여기서 계속 콜을 기다릴지 아니면은 서울 나가는 버스를 타야 될지. 저는 초보다 보니까 이제 오지에 대한 걸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인천편을 보니까 청라가 체크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진짜 버스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지. 서울 가게 되면 합정역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좀 고민되네요. 더 시간이 지나면 나가기 더 힘들 텐데 여기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 타서 합정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가는 버스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합정역 가서 콜을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수가 없네. 지금 버스 내려서 합정역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12분입니다. 두 콜 탔어요 지금까지. 아이고, 여기는 합정역 5번 출구입니다. 여기서 콜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단독 배정 사용한 지 이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인천 가는 게 되게 많이 콜이 뜨던데, 갈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방금 전에 갔다 왔고 콜을 너무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벌써 한시 다 돼가는데 두 콜 타고 끝나는 거 아닌지. 귀가 너무 시렵고 지금 아 뭐 조금씩 너무 피곤해지다 보니까 졸리기도 한 것 같고. 세 번째 콜 잡았고요. 정말 힘들게 잡았습니다. 고객님한테 반대로 가고 있었네요. 일단 전화해서 콜이 정말 뜨긴 하는데 인천 가는 콜밖에 없어서 안 잡고 있었네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다 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일단 너무 춥고요. 아,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요. 또 보니까 문정역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아서 거기에 뭐 콜이 있겠죠? 그래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일도 너무 하기 싫고 손도 너무 시렵고 귀도 너무 시렵고 그러네요. 일단은 진짜 오랜만에 잡은 세 번째 콜 끝내버리고 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집에 가고 싶다. 세 번째 콜 완료했고요. 지금 시각은 1시 24분입니다. 여기는
문정역에서 되게 가까운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가든파이브도 보이는 것 같아요. 가격은 2만원이었는데 막상 주차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다시 나와서 밖에다 주차했는데 고객님이 팁을 2만원이나 더 주셨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2만원이나 더 주셔가지고 되게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이거 설정을 제가 지금 10km 해놔가지고 이런 콜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은 생각지도 못한 팁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확실히 서울 내에서 타면은 이 콜들이 팁도 좀 5,000원 뭐 그런 게 아니라 막 10,000원, 20,000원씩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 목표 금액은 못 채웠지만 한 콜만 더 타면은 그래도 제 일 순 목표액은 달성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프로 한쪽배정권을 하나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을 잡아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대리기사분들도 되게 많고요. 일단은 수원 가는 콜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기대하면 또 그런 콜들이 없겠죠. 일단은 하나만 더 타서 목표 금액 채웠으면 좋겠네요. 지금 문정역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송파역으로 가고 있고요. 잠실역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고 지금 가는데 원주 가는 콜이 뜬 거예요. 근데 73,000원? 뭐 현금이긴 하지만 이걸 가는 사람이 있나요? 한 10만원 주면 그냥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10만원도 너무 약한가? 거기 가면은 분명히 저는 분명히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끝난 거겠죠? 근데 거기서 집까지 거리를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거의 진짜 한 3시간? 그리고 첫 차는 7시 23분인데 아무튼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만원이면 진짜 잡으려고 했는데 뭐 어중간한 금액이기도 하고 좀 어이없는데 가격 자체가. 그래서 안 갔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였어요. 원주기업도시라고 73,000원에 떴는데 강원도 원주시인 것 같아요. 서울 오니까 별의별 콜들이 많네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그냥 차라리 버스 탈 걸 그랬나봐요. 다리만 아프네요. 지금은 2시 16분입니다. 오늘 진짜 딸랑 3콜 탔고요. 한 50분 걷고 있네요. 걷다 보면은 좀 콜이 잡힐 줄 알았는데 마땅한 콜이 없었어요. 제휴콜은 안 받고요. 뭐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거리하고는 너무 먼 거리들의 콜만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이동 맞나 저기가? 먹자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 2시가 다 돼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저길 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팁이라도 2만원 안 받았으면 오늘 완전 그냥 망한 건데 뭐 지금도 망한 거 같긴 하거든요.
또 너무 오래 걸어서 그런지. 아, 너무 힘드네요. 다 피곤하고. 지금 그리고 너무 졸려요, 사실. 일단은 뭐 프로 단독 회전권은 8분 정도 남았고요. 이제 목자골목에 도착해서 뭐 콜이 잡히면은 타겠지만 뭐 이왕이면 내려가는 콜을 타고 싶거든요. 아니면 배도 고프니까 밥이나 먹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콜 그냥 인천 가는 콜 뜨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일단 고객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일로 와야 되는구나.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한 3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거기가 정확 새마을포차야. 네, 가서 보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금방 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되게 많이 취하셨네요. 이거 끝내놓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도착해서 갔더니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했는데 받았는데 뭐 고객 말로는 다른 대리기사 뭐 두 분을 더 불렀대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을 먼저 그분하고 가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도착한 게 거의 한 3분 만에 도착한 거거든요. 괜히 단독 배정만 하나 날라갔네요. 배정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계속 취소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취소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오늘은 그냥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쩐지 좀 마지막에 또 그냥 잘 풀린다 했었는데 덕분에 가서 싸움 구경만 좀 하다가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마지막 콜이 뭐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PC방에 왔고요. 뭐 콜은 더 기다려보고 있는데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은 3시 25분이고 여기서 좀 시간 때우다가 차 타고 가야겠네요. 지금 시각은 5시 16분이고요. 버스 타고 사당역까지 왔는데 제가 또 생각 못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타는 버스가 첫 차가 5시에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좀 더 빨리 나왔던 건데 사당역에서 5시가 아니라 차고지에서 5시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빨리 도착했지만 집에 갈 수 없다는 거. 당장 버스가 앞으로 3, 40분은 기다려야 온다는 거. 아이고, 뭔가 진짜 오늘 되는 게 없는데요? 좀 더 빨리 가려고 아까 PC방에서도 좀 일찍 더 나온 거고
근데 일찍 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네요. 뭐 밥이라도 먹어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버스 타는데 가서 수원역 가는 버스를 타서 갈아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좀 고민이 되네요. 추우니까 사람이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는 광역버스 탔고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39분이고요. 드디어 버스 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3콜 탔고요. 말하기가 진짜 부끄럽네요. 팁을 빼고 3콜 순수입은 아니고 총수입은 88,000원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20% 떼고 오늘 버스비를 한 6,000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아까 너무 배고 고파서 국수 하나 먹은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거 다 빼면은, 아, 팁 2만원 있었어요. 팁 2만원 없었으면 오늘 진짜 망하는 날이었는데, 뭐 지금도 망한 날이죠. 아무튼 순수입은 한 8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오늘은 제육콜을 안 타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한 콜도 안 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3콜밖에 못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맨날 들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카카오 원플로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되게 힘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같은 초보들한테는 콜 잡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콜이 뜬 걸 보고 콜을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시간만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금액이 나가는 콜들 보이면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밖에 나왔는데 돈을 하나도 안 벌고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첫차를 타고 집에 갔지만, 도착했지만 3콜밖에 못 탔다는 게 오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진 그런 하루였네요. 이제 좀 쉬고 컨디션 조절해서 금요일인 오늘 다시 한번 콜을 한번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